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시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시 방향으로 지금 방금 제가 쳐봤는데 공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 인, 투, 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1시 방향으로 던져라 라는 말이 이제 나오냐면, 자, 이제 골프 스윙을 보면 백스윙은 잘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 앞으로 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1시 방향으로 던져보세요, 혹은 인에서 아웃으로 치세요 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자,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와서 1시 방향으로 심하게 던지다 보니까 피니시 때도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이렇게 공도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심하게 감아치기까지도 하죠. 그러면 푸시로 가서 심한 훅까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1시 방향으로 쳐라, 혹은 인아웃 궤도로에서 쳐야 된다라는 뜻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골프를 바라볼 때 골프 스윙은 절대로 인, 투, 인입니다. 근데 1시 방향으로 갑자기 넘어가면, 계속 가다 보면 체중이 앞으로도 이렇게 쏠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축이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축을 또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허리에 부담도 많이 오고 또 엉성한 스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 흰색 선이 볼이 가는 방향이고요. 자, 지금 이 축이 어떻게 보면 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립 끝이 머리 축이고,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듯이 이렇게 인에서 인으로 움직이죠. 이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축이, 자, 그래서 보면 어느 구간까지는 똑바로 빠집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공을 치기 위해선 다시 안으로 오죠. 그런데 우리가 1시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거를 이제 잘못 인식이 되면, 자, 지금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오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1시 구간인데, 1시 방향의 구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1시 방향의 움직임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축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스윙은 잘못된 1시 방향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시 방향, 인아웃이라는 스윙의 개념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지 임팩트 이후로 1시 방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갔다가 움직이면 공이 맞아서 다시 클럽이 안으로 빠졌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시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치고 나서 임팩트 이후에 1시 방향으로 정말로 던지시면 안 됩니다. 1시 방향 혹은 인아웃의 정말로 개념이 뭐냐면, 백스윙 올라와서 내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까지가 인아웃 궤도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클럽 페이스를 보면 지금 사선 밑을 보고 있죠.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정면을 바라보시는 클럽 페이스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또 열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와서 내가 인아웃 궤도 혹은 1시 방향은 내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 이미 끝난 거다.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사선 밑을 봐야지 하늘을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열려 맞을 수 있어요. 백스윙 올라오셔서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 멈춰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임팩트 이후에 1시 방향은 안 됩니다. 자, 당연히 공이 맞으면 내 몸이 회전하는, 즉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대로 클럽도 따라와서 만들어져야지, 억지로 만들어서 체중도 앞쪽에 실리고 균형도 잃어버리는 이런 스윙으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말로 내가 1시 방향으로 치는 느낌은 이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 이미 1시 방향은 끝난 겁니다. 혹은 인아웃 궤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 몸이 회전하면서 공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빠져나가는 쪽으로 클럽도 따라와서 만들어지셔야 마지막 피니시 때 균형도 잡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아웃 궤도로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1시 방향으로 던져라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1시 방향으로 정말로 던지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이 클럽이 지면과 일자가 됐을 때가 이미 1시 방향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구간을 지나면 이 클럽 헤드는 내 몸에 따라올 수 있게 여러분들 두세요. 그러셔야 체중이 뒤꿈치로 빠지면서 내 몸이 세워지는 균형 잡힌 피니시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